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 리뷰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이력서 리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본업이 있고 정말 따로 시간 내서 이력서를 리뷰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 아쉬운 부분이 막 링크를 줘요. 근데 누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코드잇의 백엔드 개발자 김상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저희 중퇴영훈이 보면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포트폴리오 리뷰 관련 영상 만들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 매년 만 명대의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 이력서 굉장히 많이 리뷰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개발자분 모셔왔으니까 이제 개발자분의 관점도 좀 들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본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얘기하기 민망할 수 있지만, 네. 코드 지원하기 전에 그래도 다른 회사들도 다녔었고 또 여러 곳 지원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합격률이 좀 어떠셨어요? 서류만 냈을 때는 거의 한 80%, 90% 이상 정도는 그러면 상원님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꽤나 괜찮은 걸로. 네. 코드 지원할 때 제출했던 이력서죠. 네, 코딧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곳은 지원 안 하셨나 보네요. 일단 저는 어떤 회사를 지원하냐에 따라 그 회사의 입맛에 맞게 그 서류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안 넣으셨지만 사진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보수적이고 약간 그런 차분한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할 때는 뭐막 정장 입고 약간 증명사진 비슷하게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력서 사진을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의 사진을 넣으면 이력서가 너무 딱딱해 보이고, 사실 저희가 너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저희 문화에 맞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약간 마이너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의 스타일이나 하다못해 디자인이나 포맷이나 본인 사진이나 여러 가지가 그 회사에 맞춰져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그냥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눈에 들어온다. 포트폴리오가 아닌 그 이력서부터 굉장히 길게 써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력서가 수십 페이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 리뷰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이력서 리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본업이 있고 정말 따로 시간 내서 이력서를 리뷰하는데, 그 몇십 페이지 쓰시면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읽기 싫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간결하게 정말 핵심만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력서는 일단 한 페이지고 이한 페이지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 이력서에서는 그냥 한 줄로 들어가 있으면 뭐 링크를 클릭해서 볼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막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결국 뭘 해도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읽고 싶게 만들려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인 건데, 근데 제가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게막 예쁘게 막 색깔 넣고 막 그림 넣고 막 꾸미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좋은 이력서, 남의 이력서 보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고 그 포맷 얼추 따라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 감각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남의 거 따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본인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이력서들보다 차라리 뭐 원티드나 그런 링크드인 쓰면 자동으로 그 포맷이 만들어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뭔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네, 뭐 링크드인도 링크드인 만들면 뭐 PDF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력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원티드 포맷이 있어요. 그 PDF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건 본인만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이력서지만, 그걸 잘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있는 거 따라 해라, 아니면 특정 템플릿 써서 해라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그 사람이 읽었을 때그 사람이 좀 그래도 궁금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짜리 만들라고 해가지고 막 제대로 읽기도 힘들게 글씨 다 때려 박아놓고 이런 것보다야 조금 더 길더라도 읽기 편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혹시 뭐 이걸 만드셨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셨었나요? 일단 면접 볼때 가장 중요했던 게 저의 페이스대로 면접을 이끌어 나가야 합격률이 높아지는 걸 저는 발견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면접관들이 많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로만
좀 간추려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제가 알고 있는 상원님은 보수적인 그런 기업들보다는 스타트업의 그런 문화가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상원님도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류의 회사들을 좋아하고 어떤 류의 회사에 지원할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력서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지원하는 회사들에 어울리는 그런 서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를 영어로 써주셨는데 저는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좋아하는 리뷰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일단 왜 영어로 작성하신 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영어로 작성할 이유.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따로 만들면 두 개를 동시에 업데이트하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그게 너무 귀찮았고, 그리고 또 이게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두 개 다 만들다 보면 한 버전은 꽉 채워져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버전은 굉장히 휑하다거나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게 언어에 따라서 잘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버전으로만 만들어서 제출을 했죠. 뭐 저는 사실 되게 실용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아예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뭐 해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력서를 쓰는 게 그냥 당연히 영어로 썼구나 라고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괜히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수가 좀 더 들더라도 한국어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조금 더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조금 더 공수를 들여서 양쪽 버전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것 중에 그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볼륨의 트래픽을 다뤘는지, 뭐 개선을 했는데 그걸 뭐 몇 퍼센트를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약간 이런 좀 수치적인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신빙성 있고 어떻게 기여했는지 느껴진다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 아쉬운 부분이 막 링크를 줘요. 근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막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냥 PDF 만들어서, 아니면 그 GitHub에 그냥 readme에 잘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원님은 좀 두 가지 컨셉으로 간 것 같은데, 일단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고 링크를 이제 많이 넣어놓으셨는데 실제 눌러보면 몇 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그래도 동작하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좋았고, 일단 숫자를 적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를 했다 뭐를 했다 단순히 서술만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력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수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수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면접에서도 조금 더 딥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업무를 했구나 라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일단 수치를 적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 회사들에서 한 일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쳐내고 진짜 임팩트 있는 부분들,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적어놨어요. 왜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짧고 굵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만 담아서 넣는 게 좋죠. 그래프큐엘 타입스크립트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잘 쓰고, 이게 그래도 나름 스타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포들 중에서. 또는 요거는 코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만든 제품으로 돈 한번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개발 그 결제 모듈도 직접 붙여보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결제가 발생했나요? 아니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게 14일 프리 트라이얼이잖아요. 트라이얼 해본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을 내고 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력서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 볼 때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류에 약간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엄청 깊이 있진 않더라도 뭐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게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맞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회사들은 이분을 볼 때 되게 좋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제품 센스는 별로 없지만 정말 막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기술적으로 엄청 깊이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런 걸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서 좋게 볼 거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좀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원님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초기 프로토타이핑을 그래도 좀 완성도 있게 하는 게 이제 상원님의
성향이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거를 이 제품에 어느 정도 녹여내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 유저 커스텀 도메인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서,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기술도 관심이 있고, 빠르게 한번 이런 걸 만들어봤네? 라는 게 이제 딱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포트폴리오도 가끔 리뷰를 해주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을 만들었냐를 어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기능을 왜 넣었는지 혹은 이 사이트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개발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정보들이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라는 건 나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나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회사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요소들, 제품에 대한 어필이라던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고실수만 제일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덕트 매니저나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뭐 기획자 이런 직무면 그런 것들 좀 더 어필할 수 있겠지만, 개발자 포트폴리오 이력서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네. 기술 블로그도 쓰고, 그 상원님 거 보니까 기술도 있고 그냥 잡담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쓰는 거 괜찮은데 개발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는 분들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썼다기보다 이제 준비해서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기 쓰듯이 오늘은 뭐 TIL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쓰고, 그 포스트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럴 거면. 근데 이제 그 포스트 하나하나에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나 혹은 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거나 퀄리티가 있으면 그러면 있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 잔잔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개발자 블로그를 포트폴리오의 어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포폴 자체에서도 내가 면접 볼 때 어떤 요소를 나한테 질문을 해달라는 의도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개발자 블로그까지 있다라고 하면 물론 다 훑어보지는 않겠지만 면접을 볼 때 분명히 블로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면접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이러면 사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이 포폴에서 어필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옛날에는 블로그에 기술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 쓰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쓰는 글들은 찾아보면 다른 어딘가에도 이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잡담 위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재밌는 글들이 있으면 면접 볼 때 아이스 브레이킹 요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지 같은 것들을 면접 보지 않고도 미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실력이 없는데 포트폴리오만 내서 다음 과제로 간다? 그건 어려운 것 같고, 실력이나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때문에 다음 전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뭐 개발자가 서류 넣으면 다 뽑히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이.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력서 포트폴리오 잘 준비해서 좋은 취업 성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윗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